환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여기를 약간 압박을 하고 약간 압박을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 말씀드리거나 알려드리면 잘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해야 돼 이렇게 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예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좀한번더 파일을 제작해서 환자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예, 활용할게요. 이거 이제 로지압도 하나 주세요. 여기를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살짝 조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짧게는 4주에서 보통 6주 사이를 이렇게 조여야 돼요. 근데 너무 세게 조이는 건 아니고 저랑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 정도의 압력. 요 정도의 압력에 여기서 살짝 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조이면 안 되고 여기까지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조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는 이제 알코올로 손을 세척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렇게 다시 그리고 여기다가는 얘가 다시 이렇게 한 데가 여기다가 블록을 할 건데 블록을 끼고 꺼지를 끼고 여기를 꽉 조이면 안 돼요. 조이면 여기 피가 안 돼서 여기 궤양이 생겨요. 아셨죠? 딱 끼고 그냥 얘가 빠지지만 않게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국에 가시면 이런 부직 테이프가 있어요. 얇은 거 말고 그리고 이제 꺼지 이런 거 하나면 되는데 보시면 요 높이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접으면 여기 이제 딱 들어가는 정도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 접고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냥 살짝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뭐더 벌릴 것도 없고 그런 다음에 이 꺼지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땡겨서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이기만 하시는 거예요. 붙이기만. 얘 빠지지만 않게. 아셨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반대편도. 꺼지 하나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서 딱 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 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얘만 빠지지만 않게.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움직여도 빠지지만 않게. 아셨죠?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더 머리에 쏙 들어오고 예. 있죠. 또 하나 이제 로지아프트 어디 있죠? 로지아프트. 이거보다 하나 좀 더, 조금 더 두꺼운 거, 하나 더 두꺼운 거. 위에 낀 거, 살짝 낀 거. 이거보다 살짝 한 단계 긴 거. 아, 이거 돼도 되겠다. 이거, 발, 이거. 이거는 이제 자착성 압박붕대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지금은 흉터가 다 이제 사실은 소독을 안 해도 돼요. 진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그런가? 나 그거 못 낀 붙일까? 거 될까요? 아니, 이거 쓸게요. 예. 지금은 소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네. 붙여서. 여기다, 여기 하면 안 되고, 여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발가락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조였던 압력 기억나세요? 악수 다시 한 번. 요 정도 압력. 요 정도 압력 되면 말씀하세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빠지지 않게. 이 정도 된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단 자착성이기 때문에
테이프 안 붙여도 네. 돼요. 아, 네. 자, 이러면 지그시 쪼이죠. 네. 자, 그 느낌. 네.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그 네. 쪼이는 느낌이 그 정도 네. 되면 아까도 약수한 정도. 네. 됐어요? 예. 집에 선생님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 샤워할 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샤워 뭐 여기까지면 여기는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 이 거를 예. 약 이게 이제 약수하는 예. 정도에 쪼이는 예. 정도와 끼는 거를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 그리고 그냥 일반 보행 하시는데 지난번에 여기 뭐지? 있는데 어, 제가 아직 집에가 신발 바꿔서 예,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예, 예. 패드를 대면 예, 그냥 예.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예. 무슨 아, 아시겠죠? 예, 예. 감이 와셔서 예. 지금 이거 벗긴 거를 그냥 네. 가에다 덧대서 여기 좀 네. 눌리고 제가 좀 화장실 그쵸. 왔다 예전에는 갔다 뒤꿈치랑 네. 바깥쪽으로 거두라고 네. 하셨는데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패드를 이렇게 네. 대면 네. 집에서건 밖에서건 그냥 편하게 걸으실 그러니까, 수 네. 있어요. 두 개를 양쪽에 하고 지금 좀 네. 얕아서 네. 내가 하나 더 대서 하니까 여기는 충격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고생하셨습니다.